이번에는 도면 변경, 프로젝트 변경, 뭐 이런 리비전 이런 부분이에요. 리비전 컨트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우리가 도큐멘트 매니저에 가시면 여태까지 생성한 뭐 싱크파트 도면, 어셈블리 도면, GA 도면들이 쭉 있어요. 이미 도면 생성이 다 끝난 것들이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변경이 돼서 리비전이 났어요. 내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 수정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한번 리비전을 해보죠. 얘를 무브, 옮겨진 거죠, 이쪽으로. 한 100만큼 옮겨보죠. 1000 정도 옮겨보죠. 청하니까 넘어가네요. 한 500만큼만 옮겨보겠습니다. 자, 모델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즈도 한번 변경했다고. 사이즈 변경. 자, 200, 250인데 얘는 200, 100으로 딱 줄였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플레이트의 사이즈도 변경된 거고, 얘도 변경되고, 위치도 옮겨진 거죠. 이런 이제 리비전이 났다. 그러면 리비전을 이렇게 모델에서 손쉽게 변경하고 사이즈 변경해주면 쫙 변경이 되죠. 자, 변경된 게 도면에 바로 적용이 돼야 되죠. 자, 도큐멘트 매니저가 바로 변경된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변경된 부재가 들어있는 도면들이 있어요. 뭐 GA 도면도 있을 수, 그 2층의 도면이죠. 그 다음에 개별 부재가 들어가 있는 도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GA 도면이 거더나 빔 도면이 또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도면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거더 도면 G7 한번 볼게요. 내가 잘못했다, 빔 도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force update를 누르시면 이건 그냥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돼서 그냥 적용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원청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리비전에 어떤 레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G7, 자, 업데이트 리비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리비전으로 가시면 리비전 레코드를 넣는 창이 떠요. Add 리비전 넘버를 처음에 스타트가 0번 해도 되고 스타트 1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타트가 0번이다 그러면 당연히 리비전 1번이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했냐, 그다음에 왜 했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빔의 위치 변경 및 사이즈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뭐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오케이 누르시면 여기 백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파일은 백업이라는 포, 요 백업이라는 폴더 이름을 줘서 그 폴더 안에 자동으로 백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저 7번에 도면이 파일 이름이 여기 다시 1번이 붙어요. 여기 안에 가로 안에 1번. 얘는 백업, 저기 리비전이 한번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도면을 실제 열어보면 내가 변경된 부분에 이렇게 부재가 변경됐죠. 거기에 마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치가 있다면 수치도 마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동 수치를 여기에다가도 찍는 설정을 했다면 얘도 요 수치가 바뀌는 리비전 클라우드가 생성이 돼요. 여기도 지금 70이라는 게 생성이 된게요 부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좀 올라갔죠. 요 간격은 여전히 60을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리비전 클라우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어드밴스 프로퍼티를 눌러서 리비전에 가서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키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비전 테이블도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리비전 넘버가 1번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비전이 발생했을 때, 리비전 변경 부분이에요. 자, 다른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리비전 된것 중에 지금 뭐 어셈블리 부분만 봤는데 GA 도면도 리비전이 됐을 수 있죠? 자, 여기도 옮겼으니까 얘도 업데이트 리비전. 자, 일괄적으로 하셔도 되고 선택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빔몇 번, 뭐 번호 해놓고 그다음에 위치 뭐 좌측으로, 우측으로, 서쪽으로, 왼쪽으로, 뭐 500만큼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얘도 한번 확인을 해놓고 뭐 보십시다.
GA 도면에 있는 업데이트, 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하셔도 상관없죠. 자, 오픈 도면을 열면 이제 위치 변경한 거는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가 다 생성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부재가 옮겨졌고 뭐 이런, 그리고 테이블 지금 글자색을 요 색깔을 써놨는데 글자색 조금 바꿔보죠. 컬러가 화이트. 아, 그 부분만 바뀌었네요. 컬럼에 데이트 검게 해놨나 모르겠네. 자, 빈 번호 뭐 몇 번을 좌측 이동했다 뭐 이런 식이고, 리비전 마크, 그 다음에 수치 클라우드, 부재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느 부재가 어떻게 이동됐다는 걸 이제 자동으로 클라우드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게 리비전 컨트롤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델과 도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을 바꾸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아, 자동 리비전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부재를 변경하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꼭 사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리비전이나 이런 걸 놨을 때는 꼭 부재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기존에 B2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넘버링을, 부재가 변경되면 꼭 넘버링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때 넘버링이 도면 출토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넘버링 할 때 다시 한번 reuse unused 넘버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존에 뭐 B이지만 뭐 M408이었는데 네이밍에 얘는 M409, 같은 사이즈가 같은 빔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번호로 갖고 있게 이렇게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꼭 퀵 도큐멘트에 가서 저 부재를 생성했던 방법 있잖아요. 우리 드로잉 프로세스 매니저에서 파트면 파트 A1 멀티 BOM에 all single part 하면 all single part 하고 도면 번호를 뭐 한 500번으로 별도로 주시면 얘네들은 이제 변경된 거죠. 사이즈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추가됐거나 이래 부재들을 별도로 추가하실 수가,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